안녕하세요. 2500년의 음악 역사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닥터 토토리 TV의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현재 군 생활을 성실히 하시면서 틈틈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산업혁명 후 클래식 음악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음악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베토벤 강의에서 1차 산업에 관해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강의는 1차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한 달 강의를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한 방에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팩트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백그라운드 음악도 쳐드리고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 증기기관차는 칙칙폭폭 흰 연기를 품어대고 그동안 손으로 하던 작업 생산이 기계화되면서 섬유산업 대공장들이 세워지고 철강산업, 철도산업으로요 그 유럽 경제는 바삐 돌아갑니다. 우린 큰 기대를 안고 소 팔아서 도심으로 왔어요. 그런데 모든 게 기계화되면서 저희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메트로폴리스. 대도시 중심으로 경제는 아주 쑥쑥 올라가지만 반대로 이 노동자 계급들은요 앵그리 영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이 노동자 계급들이 이태리, 러시아, 뭐 독일, 뭐 사방으로 군집해가지고 이 사회주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요. 또 다른 혁명이 이번엔 프랑스에서 일어났어요. 자유평등! 더 이상 왕족, 귀족들에게 우리 아그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바스티유 감옥 안에 엄청난 무기들이 감춰졌대지. 프랑스 서민들은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그 감옥을 불지르고요. 그 무기를 빼낸 후 왕족, 귀족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틈에 양놈, 상놈의 신분들을 싹 잘라버려야 해. 본보기로요, 루이 16세와 앙뚜아네트 왕녀, 그리고 서민들을 괴롭힌 귀족들을 막 처형시키기 시작했어요. 노동자 계급은요, 후에 사회주의를 이렇게 전개하면서 러시아까지 침투해서 우크라이나, 그 아름다운 별장에서요, 니콜라이 황제 온 가족을 총살시키죠. 직접 황제 그 가족이 지내던 그 별장과 또 그 시신들이 묻혀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별장에서 그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아주 짜리몽땅 해가지고 방석을 두 개씩이나 깔고선 이 사진을 찍은 스탈린이 그 30분 만에 그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알타 회담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 한국의 38선 극기!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재밌습니다. 그동안 정치, 경제, 그리고 예술, 음악은요, 왕족, 그 귀족들의 손아귀에서 움직였어요. 핸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모두 귀족들의 그 스폰서들이 있어가지고 서포트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때 서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척 쿠데타를 일으킨 후 스스로 왕관을 쓰고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 나타납니다. 조세프용, 이태리의 나폴리 국왕 자리를 가지시오. 그리고 동생 루이, 니는 네덜란드 국왕으로 갈 거라. 우리 삼형제가 유럽을 요리할 것이야. 순진한 베토벤은요, 그의 카리즈마에 뿅 가가지고 영웅 그 교향곡을 나폴레옹에게 헌정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뒤통수를 맞고 돌 판매질을 당하지 않습니까? 뚜껑 열린 베토벤은 독일의 환멸을 느껴서 이태리 나폴리로 이주하려고 보따리를 쌌지만 독일 귀족 부인 아나 마리에가 동보따리를 싸들고 나타나 베토벤, 나폴레옹은 망할 거예요. 내가 든든한 스폰서가 되어줄 텐 나와 함께 있어. 발목을 꽉 잡는 바람에 그저 주저앉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베토벤의 음악은요 아주 도전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프랑스혁명, 귀족들은 여기저기 막 흩어지기 시작, 장사로 돈을 번 부르주아들에게 드디어 지붕이 지어지게 됐어요. 자, 이때부터 음악 역사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동자는 뚜껑 열린 베토벤,
그냥 도미노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통과 형식이 박살나고 그동안 지켜왔던 틀에 박힌 고전파의 특징도 얍! 한 방에 날려보냅니다. 이때 철학가와 문학가 그리고 시인들도 가세해가지고요 이 열기를 더 고조시킵니다. 철학가 루소와 칸트는 엠핀트잠가이트를 그 외치면서 인간들아 가면을 벗어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양심, 그 내추럴리즘을 호소합니다. 작가 고에테는 스톰 운투드라는 외치면서 인간의 카타르시스, 즉 잠재적 분노, 공격적, 영웅적 과감성을 표출하도록 이렇게 부추깁니다. 작가 실러도 한몫하죠. 가이스트를 내걸고요. 영혼이 없는 작품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하면서 인디비주얼리즘을 강조합니다. 법학을 공부, 박사학위까지 받고 변호사였던 그 하인에는요, 포에이지라는 그 언어를요, 그의 시에 그 로맨티시즘의 그 본보기로 이렇게 보이면서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고뇌와 멜랑콜리를 아름다운 로맨틱으로 이렇게 미화시킵니다. 이때부터 브람스, 슈베르트, 슈만, 리스트, 뭐 멘데스전 모두 너도 나도 하인의 시를 그들의 음악에 넣게 된 것이었어요. 이 네 가지 독일 리터레처 텀과 그 사상들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작곡가는 바로 베토벤입니다. 제가 강의한 그 전통을 깨부신 사나이에서 베토벤에 관해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렸으니 이 섬세한 부분을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베토벤 초기 음악은요, 모차르트처럼 아주 단순한 절대 음악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중간에 그 피리오드에서 들어가면서 엄청 헤비해지고 또 표제 음악으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프랑스 혁명과 산업 혁명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작곡가들은요, 이전에 그 절대 음악에서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자연의 소리, 대포 소리, 뭐 말 달리는 소리, 그다음 마누라 바가지 긁는 소리. 프랑스 혁명과요, 이 산업 혁명은 그야말로 작곡가들에게요, 새로운 사상과 그 아이디어를 주었고, 이데올로기, 애국주의, 개인주의, 낭만주의, 영웅주의, 그리고 자연주의를 낳게 합니다.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아주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음악에도 새로운 테크닉과 그 표기법이 나옵니다. 템포를 자유롭게 나타내는 루바토, 엄청 대조적인 다이나믹, 모든 악기를 건반에다가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오케스트랄 라이딩, 극도로 헤비하는 하모니, 원시적으로 아주 강한 리듬, 눈물이 찔찔 날 정도로 멜랑콜리한 멜로디, 단순했던 3화음은 7화음, 9화음, 더 그냥 헤비한 그 코드와 불협화음으로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된 이 부르주아들은 돈을 많이 벌어놨지만 자신들의 교육을 받지 못한 그 한을 자식들로부터요 이렇게 해소하려고 했어요. 이 애비는 못 배웠지만은 배워서 풍족하게 살아야 된다. 코수염을 나비처럼 다듬고 부채를 든 우아한 여성을 팔에 끼고 그 살롱이나 콘서트에 참석하는 귀족들이 항상 부러웠고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동안 귀족들만 음악 레슨을 받았는데 이제 여권만 되면요 누구나 다 음악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피아노는 부르주아의 문화와 교양을 대표하는 그 도구가 됩니다. 선을 볼 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가까운 데서 이렇게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 먼 거리에서 피아노 치는 자녀의 그 페인팅을 보내는 일이 유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공작처럼 화려하고 우아하게 드레스를 입고 멜랑콜리한 피아노 음악을 치는 여성의 홀가닥 반한 귀족 청년들이요 그때 많이 속았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자 출판업자들도 한몫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면서 생긴 것이 바로 음악 잡지와 또 소품 음악을 이렇게 출판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손을 다쳐서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된 슈만은 자신의 음악 잡지 뮤지컬 저널에요 캐릭터 피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아주 짧은 곡들이죠.
그 와이프 클라라를 죽도록 짝사랑한 브람스도 바로 이 잡지에다가 그 신인으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요, 음악 한 곡에 거의 20분에서 30분씩 하는 스토리 없는 심포니, 소나라, 콘체르토 대신 이제는 아주 재미있는 그 제목이 딸린 1, 2분짜리 그 소품들을 출판하게 됩니다. 피아노는 누가 발명했을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크리스토폴입니다. 피아노 이름은 피아노 포르테. 모차르트가 처음 이 피아노를 사용하죠. 슈타인과 왈터라는 컴퍼니에서 제작을 합니다. 페달이 없으며 5옥타브짜리, 지금은 7옥타브예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건반이 넓지가 않고 짧습니다. 하이들은 독일 피아노 슈한츠, 베토벤, 쇼팽, 그리고 슈만은요, 그라프, 리스트, 브람스, 바르톡, 쉔베르크는요, 보젠돌프. 가장 비싼 피아노죠. 그러고 보니 쇼팽은 이하드, 그라프, 그 다음에 프레이어, 뭐 프렌치 피아노, 영국 피아노, 오스트리아 피아노를 다 사용합니다. 오스트리아제 피아노는요, 그 영국제 피아노나 아니면 프랑스제 피아노보다 훨씬 이 건반이 쫀쫀해가지고 하이든, 베토벤, 그리고 모차르트가 아주 좋아했어요. 그 유명한 베토벤의 그 발트슈타인 소나타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7 옥타브로 된 피아노로 작곡된 게 아니라 올리 6 옥타브로 된 그 비엔나 피아노가 오스트리아제 피아노를 사용해서 작곡한 것입니다. 10년 전 그 스타인웨이 뉴욕 본사에서 150주년 기념으로요, 미국에서 열심히 그 활동하는 음악인들 50명을요 초청했는데요, 제가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뭐 특별해서 거기 가게 된 게 아니라 누군가 못 가게 돼가지고요, 그 자리를 제가 초청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꽝 대신 닭으로 선택된 겁니다. 미국 번화가의 그 5스타 호텔에 3박 4일 투숙, 식사비, 왕복 항공 티켓, 그리고 카네기홀에서 세계 명 연주자들의 연주를 들은 후에 저녁에 파티에 참석해가지고 그 세계 유명 음악가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한 세계 명 음악가들을요 따로 방송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공장에 가가지고 그 슈타인웨이 피아노 만드는 과정을 전부 보았습니다. 그때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방의 온도가 38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찜통 안에서 기술자들이 각자의 방에서요 땀을 그냥 비오듯이 쏟아내면서 직접 그 손으로 부품 하나하나를요 손으로 갈고 닦으면서 그 건반 액션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본 후로는 제가 그 슈타인웨이 피아노를 비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19세기까지 유명한 음악인의 그 연주를 들으려면요, 포장이 안 된 도로에 그 흙먼지를 날리며 그 달리는 코치를 타고 포장마차 콘서트홀로 가야 했습니다. 당시 황제가 이동하면은 30대 코치가 뒤따랐는데, 리스트가 콘서트 할 때는 300대의 그 마차가 개미처럼 그 행렬을 이루면서 따랐다고 했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음악을 레코딩한 사람은 누굴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바로 에디슨 자신입니다.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그는 이 미국 동요를 아주 크게 어쿠스틱 나팔에다 대고선 불렀습니다. 어, 떴다 떴어. 드디어 레코딩이 되었어요. 1877년 에디슨의 새로운 발명으로 제2차 산업혁명과 함께 음악 역사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전기와 포노그라프, 축음기의 발명입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면서 음악 역사에 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오스트리안 세계 명지휘자 카라얀은 나치당에 가입하면서요, 이 히틀러를 위해 열심히 지휘봉을 들었고, 드디어 나치들이 1945년 폭망하자 나치 카라얀, 지휘봉을 당장 내려놔. 에고 에고, 난 망했다. 이태리로 숨자.
기차 안에서 통역 알바도 하고 상류 극장에서 지휘도 하면서 여비를 벌어가지고요. 고향 오스트리아로 상경을 합니다. 카레얀, 넌 나치당에 가입하고 히틀러를 위해서 지휘했다지? 당분간 내 구두나 닦아라. 고향에서도 찬밥이었어요. 이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바로 EMI 프로듀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위에 커버된 CD를 여러분은 한 번쯤 사보셨을 거예요. 유럽이랑 미국에서 노란 딱지로 불렸던 메이저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입니다. 이때부터 카라얀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요 무대 없이 지휘를 시작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지 절대 포기 아니야. 레코딩 시작! 이때부터 클래식 음악은 대중음악으로 확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심포니를 딴따다다, 딴따라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안방에서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난 단지 성공을 위해 낮에 가담한 게 아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스트라우스, 와그너, 한츠 피츠너, 카를 오르프, 뱅글러, 왜 나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히틀러가 딱 두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한 가지는 그림을 엄청 잘 그렸어요. 그래서 화가 지망생이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유태인보다 가장 먼저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으로 줄행랑친 음악인들이 아주 많았죠. 바르톡, 쉔베르크, 힌데미트, 아이슬러, 크루트 바이엘, 크시에네. 아, 내가 아는 음악가는 하나도 없네? 걱정 마세요. 이들의 음악 스타일을 20세기 음악 강의에서 해드릴 테니까요. 그 친근감이 올 것입니다. 1980년대쯤 3차 산업은요, 음악 역사를 또 크게 강타를 합니다. LP에서 CD 디지털화되면서 바로 컴퓨터, 인터넷 정보 통신, 뭐 기술의 발달로요, 그 원하는 음악이나 연주를 CD와 DVD로 가정에서 고구마처럼 구워낼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제4차 음악 혁명의 시대입니다. 음악은 모든 그 시대의 문화와 테크놀로지를 갖다 반영하죠.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음악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작곡가들의 그 스타일을요, 빅데이터, 네트워크, 모바일, 로봇 공학, 3D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로 그 작곡이 아니라 기존 그 음악들을 이렇게 비벼내거나 캐릭터들을 뽑아내가지고 멋진 곡들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미국의 그 메디컬 스쿨로 유명한 그 잔스 홉킨스에서 간질병 그 발작 멈추는 이어폰을 만들기 위해서 모차르트 K448을 조카와 이렇게 레코딩 했다고 했죠. 제가 너무 못 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 테크놀로지가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맹구야, 내 마누라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줘. 삐리삐리, 삐리삐리. 응, 남편을 가를까 말까 생각 중이야. 맹구야,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되냐? 응, 마누라에게 인공지능 음악 참자 차차차 참자 차차차를 듣게 하면은 마음이 달라질 거야.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이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음악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아주 재미있게 자세히 알아보면서 많은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주시는 댓글,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Bye.